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는? 아내가 이제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뭐 회사에 잠깐 확인해줄 게 있어서 아내 노트북을 잠깐 봤는데 이제 아내 카톡이 이제 로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야 이렇게 카톡이 와서 심장이 덜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카톡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캐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어떡하죠? 남자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본인이 이해해도 머리가 특이하시네요. 아, 예, 뭐 하는 게 좀 패션 쪽이어가지고. 아, 직업이. 네, 뭐. 그러면 국내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게 더 많아요? 뭐 반반 정도, 반보다는 조금 더 외국에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결혼하시고? 네네.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는? 제가 생각만 하면은 막 사실 요새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최근에? 네, 제가 이제 뭐 외국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뭐 회사에 잠깐 뭐 확인해줄 게 있어서 아내 노트북을 잠깐 봤는데 이제 아내 카톡이 이제 로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노그인. 제가 막 평소에 그런 걸 침범하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자기야 이렇게 카톡이 와서 심장이 덜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뭐 자기야 뭐 언제 볼 수 있냐 그때 너무 즐거웠다 뭐 이런 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스팸도 아니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던 게 이게 제 와이프가 카페를 하는데 남자 새끼 이름이 익숙해가지고 보니까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더라고요. 아, 알바생하고? 네, 제가 근데 카페 갈 때마다 가끔씩 보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알바생이면 어릴 거 아니야? 그니까요. 그니까는 뭐 더 어릴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카톡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뭐 와이프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막 손이 떨렸던 게 막 자기들 막 중요 부위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뭐 장난 뭐 시시덕거리면서 아 이런 거 왜 찍었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사진 그냥 봤다고요? 네, 막 이렇게 잠자리 할 때 그런 사진들을 막 올려놓는 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그때는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냥 그 새끼들 그냥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보고도 와이프에 대한 제 마음이 이렇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이프가 더 이상 바람 안 피고 나랑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반년은 외국 생활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계속 이렇게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되게 자주 하고 뭐 짧게는 뭐 3박 4일 근데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갈 때는 뭐 2주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와이프가 그런 걸 되게 잘 이해를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 없다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번에 지금 알아갖고 아직 아이프고 누구한테도 내색 안 하신 거예요? 네, 진짜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었던 게 그날 와이프가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되게 애교가 많아요. 저한테 되게 막 사근사근하게 왜 이제 왔어? 막 이러면서 안기는데 그거를 제가 그래 뭐 반갑다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그걸 참고. 그럼 지금 아직까지 얘기 안 하신 거예요? 네,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저는 네. 참고 살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진짜 와이프가 앞으로 더 안 그런다면은 사실 이번 한 번만큼은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고 살고 싶거든요. 연애 기간은 얼마나 하셨어요? 연애를 되게 짧게 했어요. 6개월 정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와이프가 되게 조건도 되게 좋고 이게 집도 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고 해외 나가는 시간이 많은데도 항상 응원해주고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거 같아요. 지금서부터
자, 본인 이름. 둘이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네, 저도 뭐 바쁘고 하니까. 네. 아이프는 있잖아요. 네.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아마 본인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떡하죠? 남자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결혼 생활 유지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그런 걸 알면서도 이게 미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사실은 남자인 친구들도 많고. 이 친구 사주가 남자가 많이 꼬이는 사주예요. 원래 옛날로 가면 기생사주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가정생활을 한다면 밖에 양다리를 걸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처음이 기관이고를 떠나서 본인하고 계속 살면 계속 인간바람이 분단 얘기예요. 이 남자들이 떨어져 나가도 또 남자가 또 들어와요. 근데 물어볼까요? 이곳에서 두 사람 놓고 궁합을 보셨어요? 아니요, 뭐 저도 사실 이런 데 오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근데 이 제가 보는 과정은 미안한데 가정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본인이 이해해도 지금 사람이 두 명 있다 그랬죠. 또 생겨요. 워낙에 끼가 많아요. 그냥 신발만 신고 나가도 남자가 따라요. 그거 감수하고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뭔가 막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두려운 게, 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다른 연애를 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 전에서도 막 바람피다 걸리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저랑 만날 때부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거나 뭐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그거 네. 본인의 장가를 늦게 가야 돼. 여자 보기 좀 약해요. 장가를 언제 가야 되냐 미안한데 마흔 넘어서 장가를 가야 돼요. 일찍 가면은 일부 종사도 못하거니와 나하고 인연이 되는 여자를 못 만나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워낙에 고지식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민해요. 일할 때는 뭐 그렇다고.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그래요. 여자를 만나도 아주 고지식하게 융통성 없이 만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네. 막 여자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보듬어주고 이런 성격이 못 돼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바람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용서해줄 자신이 있어요? 용서해줄 사실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보다 말 꺼내서 이거를 막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덮고 살아야지 뭐. 뻔뻔하게 나올까. 덮고 살 자신이 있어요? 아, 그래도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살 자신이 있냐고.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직업도 정확하게 좋고 네. 사주도 고지식하긴 하나 괜찮고 이제 내 사주에 운이 약하지만 40살 넘어서 장가 가면 괜찮은 사람 또 들어오는데 아무리 여자가 금수저고 집안이 친정이 잘 사는 거는 그건 지가 잘 살아 부모가 잘 사는 거지. 그렇다고 본인 뭐 밥 못 먹고 살아요? 그렇진 않죠. 그지? 네. 또 바람을 안 핀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또 바람 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참아 못 하겠네. 계속 남자가 끊임없이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본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궁합은 못 살아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너무 답답하고 뭐 어디 말할 데도 없고 하니까. 자존심도 강한데. 네.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는 정리하는 게 맞다. 내가 나쁜 사람 좀 될게. 가슴앓이 지금 나이 앞으로 창창한데 막말로 얘기해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보고 본인이 이해하고 살 수 있겠어요? 더구나 잠자리 하는 것까지 다 봤다면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꺼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리 잘 하세요. 네.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알았죠? 마음이 조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집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어? 네. 판단은 본인이 잘 하십시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